자, 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오늘 이제 쿠키런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분모자마 쿠키가 오늘 등장을 했네요. 요 친구 얼마나 좋은지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능력이 좀 빨리빨리 발동하네. 27.2초마다 능력을 발동을 하네요. 일단 분모자마 쿠키의 능력, 일정 시간마다 작은 익룡이 거대해지며 함께 날아오른다. 비행하는 동안 나무 숲이 펼쳐지고 오뚝솥은 나무 지나치면 나무로부터 오색 열매 젤리를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에 등장한 거대한 나무에서는 더 많은 오색 열매 젤리를 획득할 수 있다. 저 오색 열매가 100개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당 22만 점인데 변신 때마다 2200만 점이 되겠죠? 2200만 점 맞지? 깡 점수로만 마탕 제외하고 분모자마 쿠키의 마우스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작은 익룡들이 나타나 채소 젤리를 생성한다. 노란 채소 젤리가 20만 점, 갈색 채소 젤리가 13만 2천 점, 하얀 채소 젤리가 200만 점. 하얀 채소가 제일 점수가 좋나봐. 뭐 노란색이랑 갈색은 좀 여러 개가 나오겠지? 일단은 마탕 강화 다 했고요. 축복은 노란 건 분홍 건 모든 건 모재. 얘가 젤리는 뭐 변신당 100개 생성한다고 하고 변신도 27초마다 변신하면 좀 그렇게 길게 변신하는 편은 아니거든? 짧게 짧게 변신하는데 그래도 모재보다는 모든 곰이나 노란 곰이 좀 좋아 보이긴 해요. 대체적으로는 펫이 점수가 좀 세 보이는데? 얘 공룡 발걸음 점수가 220만 점 정도 되는데 이게 3번 정도 발동을 하거든? 최초 공개 영상 보니까 1레벨부터 거의 600만 점 점수가 있네요. 탱글 둥지의 능력, 일정 시간마다 공룡알이 부화한다. 공룡알에서 부화한 공룡이 달려나가며 장애물을 파괴한다. 일단 한번 봅시다. 이 나무 안 닿으면 어떻게 돼? 판정이 좀 괜찮네요. 판정이 좀 괜찮은데 너무 멀어지면 미스가 뜨긴 하는구나. 이 아마 나무 하나 건널 때마다 이 과일 젤리라 해야 되나? 이게 10개씩 나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 대형 나무가 20개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얘 능력이 되게 쉽다. 그냥 마탕도 알아서 발동이 되고 펫도 알아서 발동이 되고 그냥 이거 능력 판정도 좀 좋아가지고 약간 그 무제검 젤리 막 진짜 이상하게 나오자는 이상 무제검 젤리 먹으면서 능력이 발동이 좀 가능할 것 같네요. 뭔가 근데 저렇게 마법스탕이 좀 자주 발동하네요. 마탕이 생각보다 금방금방 발동하는 것 같고 아닌가? 아 변신당 약간 난초 느낌이구나 마탕이. 그렇죠. 파란 게 이제 차면은 만약에 이게 흰색 무슨 야채 젤리인가 뿌리고 갔는데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파란 게 이제 안 차죠? 약간 난초 느낌으로 능력과 능력 사이에 세 번 발동하는 것 같고 막변은 그냥 깔끔하게 걸어가면서 되네요. 일단 되게 문해론으로 하기 되게 좋은 쿠키인 것 같아요. 일단 알아? 점프로 일단 마무리. 관계도 한번 봅시다. 함부로 다른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용이란다. 기회가 생기면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어. 야 진짜 이게 사람들이 분모자마 쿠키가 처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다들 막 오은영 막 쿠키 이랬거든요? 진짜 모티브가 오은영씨인 것 같은데? 그쵸? 뭐 대화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 선단으로 좀 달려봐야겠지? 아니 뭐 달려보자. 얘가 은근히 좀 그 변신 때 자유도가 좀 높아가지고 약간 무거운 먹기 좀 편할 것 같은데 나름? 무지검정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단거리다. 야, 다음 물량 먹을 수 있지? 다음 물량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다음 물량 먹어도 변신이 되나? 뭔가 이게 비행을 하는데 되게 느리네? 일단 능력대는 광속실주가 발동이 안 되네요. 그쵸? 아 비행을 하길래 단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단거리 쿠키긴 하네요. 근데 점수는 좋은데 근데 점수가 일단 붉은 날 줘보죠 일단. 좀 애매하네. 변신 되나? 변신 되나? 바락 점프! 뭔가 바락 잘 뛰면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자 대문약이 어딨지 여기? 이메? 이 대문약을 하나 더 먹으면은 무조건 변신 될 건데 대문약이 좀 멀리 있거든요? 저기 어딨어? 물약이 여기 있죠. 엔진 한번 껴볼게. 일단 엔진 끼면 이게 먹어지나? 먹어질라나? 아 이거 못 가는데? 여기에 스케이트 하나 더 껴도 못 갈 것 같은데?
어허. 야, 이거 절대 못 가. 이거 스케이트 껴도 못 갈 것 같네. 엔진 스케이 막 다이너마이트 상자 껴도 대문에 못 먹을 것 같고요. 다른 맵으로 갑시다. 야, 여기 마도시 맵이죠? 이 한번 가보죠. 아, 대문에 여기 이제 여기 있지 않나? 와, 엔진 스케 끼면은 먹긴 하겠네. 너무 손실 클 것 같은데 이거는. 야, 극단적으로 점수 한번 봅시다. 엔스케지 대문에 겨우 먹네 진짜.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야 막변은 진짜. 와 잠깐만, 이거 방금 뭔가 좀 쎄한데? 봐라 점프.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엔스키고 대문양 하나 더 먹었잖아. 대문양이 체력 40 추가잖아. 근데도 그 걸어가면서 변신 안 될 것 같았어. 약간 바닥을 띄워가지고 변신한 느낌이었거든. 붉은 날로 안 될 만하네 변신이. 그쵸? 8호 2000? 물론 이제 뭐 금탄 좀 많이 놓쳐가지고 진짜 냉정에 8.3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여기서 한 번만 일단 달려는 보죠. 왜 쿠키 재밌어? 어? 5은형만 쿠키가 아니라 금쪽이만 쿠키였어. 알아? 점프. 아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 있지 않나요? 어딨어? 여기 있네. 아 진짜 엄청 멀다. 어 그나마 이제 뭐 엔진 스케 껴야지 대물약 하나 더 먹고 막변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 뭐 마법사들 도시나 채소마을이나 이번에 이제 바뀐 맵이기 때문에 비교는 좀 힘든데, 비교를 안 해봐도 점수가 좀 낮겠죠? 엔진 스케를 껴서 막변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쵸? 일단 선달로는 경기에서 마스터 랜드에서는 좀 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달리기로 얘가 지금 그래도 아까 설명 읽어보니까 나름 27.2초마다 능력을 발동해요. 나름 능력이 좀 준수하다는 거거든? 그치? 아 근데 아래 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제 패시 물약을 뱉을텐데. 알아? 맛있었다. 방금 그 바락을 한 번 더 뛰었으면 먹었을까?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대문약 바로 앞에서 한번 죽여보자. 그러면 체력이 한 팀이 더 있어서 되게 편하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실전 난이도가 좀 빡셀 것 같은데? 아 이거 스파틀라나? 팀. 오 됐다! 한 팀이 더 있다! 걸어가면 막변 되네. 막변은 깔끔하네. 이래야지. 이때 이서우인 거지 얘가. 그럼 막변 조건이 드디어. 아 괜찮아. 사소해. 8.29. 약간 무금 잘못 가면은 8.35까지도 나올만 할 것 같긴 한데, 막 8.35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네. 8.53이 애초에 나왔고요. 다이노사우도 8.42. 이 6등 조합도 얘랑 또이또이 할 것 같네요. 일단 그나마 이제 비교가 가능한 맵이라서 피자 배달 가능 지역에서 좀 달려봤는데, 일단 이겨 달리기가 약간 834가 나올까 말까 한 느낌이라 효율이 엄청 좋다 느낌이 아닌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분모자마 쿠키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트로피 경기 마스터 랜드에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달이든 이달이든 좀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포지션이. 다만 근데 제가 좀 달리면서 느낀 건데, 막변이 깔끔하면은 점수가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때탈출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아무튼 분모자마 쿠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